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이 마지막 휴일입니다. 며칠 푹 쉬셨는데 또 내일부터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재미난 사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오늘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 볼까요? 우선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보시면 첫 번째 지금 광고가 떠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의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을 77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참 촬영하는데 제가 책을 낼 거예요. 책을 한 10만 원짜리 정도의 사진집을 낼 생각인데 펀딩을 하시고 싶은 분이나 펀딩도 하고 저와 촬영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 평일날 같이 촬영하든지 토요일, 일요일 촬영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방이 나오고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김홍희의 전국 일주 사진 택리지. 그죠?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해야 되고 뭐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직장인들이 계시고 제가 저녁에 수업을 강의를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2시 정오에 하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래서 12시에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직장인들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할수 있고 주부들도 할수 있고 또 현장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올리신 분 계신데 박창희 선생님, 리 영원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K정님은 시장을 보내셨고 반미태 선생님은 역시 좋은 산만디 깍고막을 보내셨어요. 사진 정말 좋아요. 김기엽님은 묵묵부답을 보내셨고 오늘은 여기 나온 사진 중에 김장탁님 이첫 게시물을 올리신 것 같아요. 김장탁님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 개성있게 찍으셨어요.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비닐하우스입니까? 아니면 사부입니까? 비닐하우스 같기도 해요. 정말 독특한 이미지를 찾아서 찍으신 거예요. 남들이 맨날 찍는 데가 아니고 자신만이 찾아낸 풍경. 여기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서 또 쑥대밭이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얼어있는 나무들 느낌. 저는 이런 나무를 보면 야, 나무가 저렇게 얼어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저렇게 도도하게 견디는 나무의 근성. 그런 게 저는 이제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도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으셨을 때 그런 생각으로 찍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사진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면 강장탁 선생님의 사진에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인생을 강장탁님의 사진에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인생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사진에는 한겨울을 견디는 나무를 통해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겠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사진이 이지적이고,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굴절하는 정신, 불굴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사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진 어디서 찍었나요? 특별한 나무 같아요. 이 보십시오. 바람에 불어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나무. 그죠? 눈보라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찍은 그 감동. 또이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시는 강장탁 선생님의 도도한 마음. 이런 게다 읽히는 거잖아요.
사진 참 특별하고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다음 분 사진은, 또 넘어가주고요. 김성근님 사진 한번 볼까요? 카메라로 그린 수목화예요. 수목화. 이번 사진은 참 특별해요. 이건 바위를 찍으셨을까요? 뭐 어디 아스팔트를 찍으셨을까요? 바위 같기도 한데. 이번 사진은 참 특별한 걸 찍어요. 뭘 찍으셨을까? 항상 그런 궁금증이 일게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학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사진을 찍으세요. 이분은 저희가 했던 500인 크리스마스 사진전에 서도 스텝으로 헌신해 주셨어요. 봉사해 주셨는데, 정말 성실하신 분이신데, 사진은 정말 철학적이고, 우리의 생각을, 일반적인 사유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이분은 충분히 훌륭한 작가이시기도 하다. 응? 이런 사진 같으면 충분히 책으로 묶이고, 전시를 해도, 누구도 입을 대지 못할 정도의 좋은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근 선생님께 제가 제안을 한다면, 선생님도 이런 유형의 사진들을 책으로 묶으시고 또 전시도 하시고 하셔서 명실상부한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실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참 숨은 고수가 많아요. 뭐 나와서 이름 몇자그 남들이 알아준다고 까불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호에는 도처에 고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김성근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건 지난번에 본 사진이고요. 올라가서 또 한번 볼까요? 에림성님, 여기 잠깐 머무는 거 무보정. 왜 무보정한 사진을 올렸을까요? 여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잠깐 머무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이 이제 무보정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지 않죠. 사진을 좀 드라마틱하게 손을 봐서 올려야 되거든요. 왜 무보정한 것을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이진섭님의 강철을 보는 시선. 이런 건 손으로 들고 찍으시면 안 되고요. 거의 삼각대를 놓고 찍으셔야 돼요. 시판 맛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수고롭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런 게 수고롭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세팅을 해서 찍으셔야 돼요. 그게 사진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거든요. 자, 이거는 수정 갤러리에 전시가 있었나 봐요. 전시 있었던 사진들을 고양이도 보고 내 짱이군요. 사진 좋습니다. 예, 부산의 수정 갤러리에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어디에 숨어 있네요. 우리 선생님만 마스크 안 하셨네, 이 선생님. 벌금 10만 원이에요, 선생님. 아이고, 참, 이야, 좋네요. 또 가셔가지고, 갤러리에서 전시하면서, 전시만 하신 게 아니고, 귀엽고 또 사진까지 찍어 오셨다, 그죠? 옛날에는 여기 아파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보면 여기가 부산 아파트가 확하게 보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산꼭대기에서 산 중턱에서도 바다를 볼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지경이죠. 작가 선생님의 작품이네요. 재밌어요. 네, 숫자 같아요, 그죠? 정말 좋네요. 화각 좋고 해바라기 좋습니다. 아이고 춤추는. 네. 대단히 리드미컬한 사진을 찍어 보내셨네요. 아이고, 좋다. 광년의 즐거움 있죠. 이건 감인 것 같은데, 감을 이렇게 섹시하게 찍으셨네요. 이야, 이 블루 참, 딥 블루네요. 우와, 사진 좋아요. 느낌 있어요. 그죠? 사진 좋습니다. 야, 이 깔매기들이 한 마리 또 뒤로 돌아보는 놈이 없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네요. 바람을 맞으면서. 신기하다. 이런 사진도 참 재밌네요, 그죠? 뭐 만다라 같아요. 집에 걸고 싶은 자신의 사진들을 전시하신
수정 갤러리, 부산의 수정 갤러리 아시죠? 수정 아파트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SK청님 사진도 볼까요? 겨울시장. 조금 뭔가 약해 보여요. 또 거칠어요, 사진이. 그죠? 조금 거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스케치 이렇게 보여지네요. 같은 사진이죠. 이분과 이분은 같은 사진이죠. 보통 이런 걸 토토로지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동호 반복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지역님은 또 동호 반복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술 한잔해라. 이거 술도 따라주시고. 초보의 기초적인 실수가 동호 반복이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할머니를 완전히 이제 그 인터뷰해서 찍는다면 몰라요. 이 할머니가 계속 등장을 하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등장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방송을 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다음에 찍으실 때는 신경 써서 동호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래 유튜브에 그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ISO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제가 지금 샷다를 끊는 법, 또 제가 즐겨 쓰는 렌즈, 즐겨 쓰는 렌즈가 무엇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포트레이트 렌즈는 또 무엇이다. 그죠? 이런 거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몇 미리 렌즈를 쓴다. 24, 120을 즐겨 쓴다. 제 개인적인 작업하고 스냅할 때는 35mm를 즐겨 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측광할 때는 멀티 측광으로 쓴다. 멀티 측광으로 쓰는데 어떤 분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스냅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멀티 측광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해결을 해내거든요. 특별히 뭔가를 하나를 집중해서 잘 찍어야 된다. 그러면 스팟 측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멀티 측광해도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발목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 괜히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세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는 ISO. 네, 다음 방송은 ISO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ISO 하면 어떤 경우에 ISO를 낮춰서 찍고 어떤 경우에 높여 찍느냐. ISO도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자동 시스템은 어떨 경우에 찍을까? 나는 이제 김홍이 너는 그럼 자동으로 찍니? 수동으로 찍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도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관계되는 ISO에 관계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